할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요, 요거는 김치 낙지죽에다가 치즈 완전 폭탄, 치즈 400g 넣었어요. 위에 체다토 올리고 전복죽, 그리고 장조림도 추가를 했고요. 오징어 요것도 추가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고등어 김치찜 잘 먹겠습니다. 저 진짜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이게 오묘해요. 맛있다. 근데 뭔가 김치볶음밥처럼 그런 맛이 나기도 하면서 근데 치즈를 너무 많이 넣으니까 그 약간 칼칼한 매콤한 맛이 사라지네. 낙지도 엄청 작게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손톱만 해요. 장조림 치즈로 써서 이거는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은 어제 골뱅이 무침을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 골뱅이 통조림이랑 생선 통조림 샀으니까 통조림 봤는데 꽁친 거예요. 오, 그럼 저거는 골뱅이겠구나 하고 골뱅이 캔을 딱 까가지고 털털 터는데 고등어가 뚝 떨어진 거예요. 전복죽은 제가 특 3배 그걸 시켰거든요. 굳이 특 그거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난 그거 시키면 약간 더 내장 맛이랑 이런 건 녹진할 줄 알았어. 모짜렐라랑 다른데 체다랑 같이 먹으니까? 여러분 체다치즈 꼭 넣어서 드셔보세요. 체다치즈랑 잘 어울리는데? 김치가 팍 물렀어요. 지금 배고파서 눈이 돌아갔어요. 지금 저녁 8시 정도 됐는데 첫 끼거든요.
근데 낙지죽 한 개에다가 이렇게 치즈 많이 넣으니까 거의 치즈밖에 없어요. 역시 뭐든 적당량. 여러분 체다치즈 진짜 꼭 넣어서 드셔보세요. 모짜렐라랑 그냥 부드러움이라면 체다는 그 풍미를 줘요. 삼계죽 시킬걸. 삼계탕보다는 삼계탕 안에 들어있는 찹쌀 이런 걸 더 좋아해요. 근데 치즈를 이렇게 많이 넣을 거면 좀 매콤하면은 밸런스가 맞을 텐데 막 딱히 막 매운 게 아니라서 치즈는 역시 매운 거 중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아플 때는 시켜 먹을 것 같아요. 엄청 자극적이지도 않고. 다음에는 약간 짬뽕죽 먹고 싶다. 이거는 진짜 김치 볶음밥에 맛이 희미하게 난다면 짬뽕죽은 얼마나 맛있을까. 네, 오늘은 이렇게 김치 낙지죽 치즈 추가해서 먹어봤는데요. 오, 신세계였어요. 저 그리고 처음 먹거든요. 저 믿고 체다 한 번만 넣어보세요. 체다 치즈. 진짜. 치즈를 너무 많이 넣으면 또 김치죽에 약간 그런 맛이 안 느껴진다는 점. 그래서 치즈는 항상 적당히. 전복죽은 제가 3배 전복죽을 시켰는데 굳이 3배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갈래? 난 어디든 좋아.